자, 다음 소개시켜 드릴 연구는 코발트 옥사이드 나노 입자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코발트, 프탈루시아닌을 또 탄소 외에 입혀서 실험한 경우입니다.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코발트 옥사이드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보세요. 이그 코발트 나이트레이트 이거는 흔한 물질입니다. 붉은색을 띠고 그리고 이제 볼칸 XC72 요게 이제 아주 유명한 활성탄이에요. 뭐좀 비싸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험을 위해서는 뭐 충분히 사서 쓸수 있죠. 이것을 일단은 섞습니다. 어떤 일정한 비율로 이제 섞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은 여기 크루시블에다 놓고서 110도씨에서 가열을 합니다. 이제 산소가 통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기 코발트 옥사이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도씨로 올려요.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섞냐면요. 이 코발트 PC, 이게 클로로폼에 이게 잘 녹거든요. 예, 물에는 안 녹습니다. 이 물질들은. 이것은 이제 클로로폼에다가 이제 녹인 이 물질을 섞어서 그냥 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열처리 하진 않아요. 열처리하면은 코발트 PC 구조 자체가 깨집니다. 물론 열처리한 연구도 많이 있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열처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슬러리 형태로 되죠. 그러니까 뭐 반죽 같은 거 됩니다. 이거를 전극 표면에다 잘 바릅니다. 균일하게 잘 발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XRD라고 해서 X-ray diffraction입니다. X-ray diffraction.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여기 열처리 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어때요? 상당히 요 그러니까 코발트 옥사이드가 어떠한 그런 결정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프렉션 요 패턴을 보면은 요 피크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요 물질을 고니어미터라는 데다가 올려 놓고서 각도를 이제 일정한 방향에서 아주 샤프한 엑스레이를 이제 쭉 줍니다. 그리고 고니어미터의 그 각도를 쭉 바꾸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 저 일반화해서 브래그식이라고 있잖아요. 브래그식. 엑셀 디프렉션에서. 그래서 레티스 파라미터와 이 레티스의 거리와 저 엑스레이의 파장이 일치하면은 그때 강력한 이 디프렉션 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2세타냐? 여러분 세타만큼 바뀌면은 여기서 이제 표면에서 디프렉션 되는 그 각도는 2세타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크로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코발트 옥사이드는 이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이 디프렉션 패턴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코발트 PC를 입힌 경우가 빨간색이고 입히지 않은 경우가 까만색이죠. 그죠? 패턴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것이 COPC가 입혀져도 코발트 옥사이드의 구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어떤 또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특성 분석했느냐? XPS 그리고 TEM 이것입니다. XPS 보시면은 이건 당연히 어떤 피크죠? 이거는 이거는 여기 와이드 스캔입니다. 와이드 스캔. 보니까 여기 질소도 약간 보여요. 산소도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코발트 PC, 프탈루시아닌에 질소도 있고, 또 코발트 옥사이드에 또 산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발트가 당연히 있으니까 코발트 피크도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COPC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PC가 없기 때문에 질소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질소가 나타나는 요 위치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이렇게 확인을 했고. 템 사진을 찍은 겁니다. ABC 세 개를 찍었는데요. A는 탄소에 코발트 옥사이드가 입혀져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코발트 옥사이드의 나노 입자인 것을 알수 있고, B는 탄소의 파우더에 코발트 PC 입힌 경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 것이 바로 코발트 PC고, C는 탄소, 코발트 옥사이드, 코발트 PC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템만은 형상만 보고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어쨌든 이렇게 탄소 나노 입자와 여기 이제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제 코발트 PC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산소가 있을 때 또 없을 때 산소 환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요, 요 왼쪽 그림을 먼저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산소가 없을 때요 밑에 요거 있죠, 납작하게. 요 세 가지 전극을 썼는데, 코발트 PC만 썼을 경우, 그리고 코발트 옥사이드만 썼을 경우, 코발트 옥사이드와 코발트 PC를 같이 썼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외하고, 여기 먼저 보세요. 코발트 탄소에 코발트 PC만 썼을 경우는 까만색이죠, 그죠? 쭉 여기서부터 스캔합니다. 0.25V 쭉 마이너스로 스캔해요. 그럼 이때 쫙 전류가 흐르죠, 그죠? 한번 흐르고 쭉 가다가 또이 경우에서도 또 마이너스 0.7V에서 또 한번 흐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코발트 PC만 썼을 경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이게 산소 환원인데, 요첫 번째 나오는 비크는 산소가 과산화수소로 환원된 경우예요.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환원됐다가 여기 다시 마이너스 0.7V 근처에서 또 거의 일정한 같은 크기의 환원 전류가 흐르죠. 이것은 과산화수소가 다시 물로 환원되는 경우입니다. 2단계로 돼요, 그죠? 근데 그냥 코발트 옥사이드만 썼을 경우는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죠. 그왜 그러죠, 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분석해 드리겠지만은, 산소가 과산화수소로 되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죠? 과산화수소까지만 가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요두 성분이 같이 있으면은 어때요? 코발트 옥사이드와 코발트 PC, 파란색인데 가장 좋죠. 왜냐면은 산소 환원이 더 파지티브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FEPC를 쓰면요, 요 위치가 더 플러스로 가요. 그러니까 코발트 프탈로시아닌은 FEPC보다는 좀 촉매, 산소 환원 촉매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게 1단계, 2단계로, 그죠? 과산화수소, 물 이렇게 환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타펠 플러스라고 있어요. 타펠 플러스 뭐냐면은 전자 전달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X축을 이 커런트를 로그로 취합니다. 그리고 Y축은 전압을 끝에요. 그래서 요 기울기를 재는 겁니다. 여기 직선적으로 나오는 그 기울기가 타펠 슬로프라는 거예요. 타펠 슬로프. 여기 보시면은 슬로프가 다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똑같이 거의 108 또는 109mV per decade. decade라는 것은 이 전류가 10배 바뀔 때마다, 10배 바뀔 때마다 이게 전압이 약108 내지 109mV로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이 전압이 요게요, 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요게 슬로프. 근데 이것은 108 정도 되는 것은 아주 그렇게 이제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코발트 PC든 코발트 옥사이드든 같이 섞었던 사실은 산소 환원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온셋 포텐셜을 보니까 코발트 옥사이드, 코발트 PC를 섞을 때가 그래도 뭐 좋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요 타펠 플러스로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 경우가 더 전압이 더저 이거보다는 더 양의 방향으로 이제 옮겨갔죠.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산소 환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로테이팅 링 디스크 일렉트로드인데, 근데 요 실험을 한 경우인데 그 이론이 약간 복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극이 있는데, 전극이 가운데 전극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전극 주위에 또 하나의 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요 전극을 고속으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질이 가운데에서 반응을 하고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방사형 태로. 그러면은 여기 퍼져나가면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전극을 디스크 전극이라고 그러고, 바깥쪽에 있는 전극을 링 전극이라고 그럽니다. 퍼져나가면서 디스크 그 전극에서 이제 생성된
반응 생성물이 링 전극에서도 반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그걸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자, 먼저 우리가 까만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뭐 결과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까만색은 뭐죠? 그냥 코발트 PC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뭐 저거 파란색만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파란색은 여기에 요 디스크에 뭘 입혔냐면은 코발트 옥사이드와 코발트 PC를 요 물질을 여기 디스크에다 입힌 겁니다. 그리고 요 링은 어떤 걸 쓰냐면은 클래식 카본 링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그걸 막 돌렸습니다. 고속으로 돌리면서 1600rpm, 그죠? 분당 1600번의 회전 속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0.2V부터 마이너스로 이제 스캔한 거예요. 스캔했더니 요쯤 가서 전류가 흘렀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산소가 환원돼서 과산화수소로 됐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더 스캔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거의 동일한 높이의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렀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산화수소가 다시 물로다가 환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발트 PC에서는 산소 환원이 두 단계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물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요 까만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코발트 PC, 코발트 옥사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하면 이렇게 두 단계로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링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링 커런트를 보시면 말이죠. 이게 참 희한한 결과가 됐어요. 링에는 여기는 상당히 플러스 전압을 걸어놨습니다. 이미 1.2V를 걸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디스크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링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죠. 근데 상당히 플러스를 걸어줬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디스크에 링에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는 여러분은 전격적으로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디스크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링에서 환원이 되죠. 그죠? 이게 산화가 되는 전류가 별로 많이 안 흘렀어요. 그죠? 별로 많이 안 흘렀습니다. 반면에 여기 그냥 PC만 입힌 경우에는 디스크에서 환원된 과산화수소가 어때요? 다시 여기 디스크에서 상당히 산화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과산화수소가 일단은 산화가 좀 돼요. 되다가 오히려 전압이 마이너스 0.9V 정도 여기 디스크가 가면서 이건 줄어들었죠. 왜 그러죠? 이때는 물이 되기 때문에 물이 여러분 물은 산화나 환원이 잘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일단 되면은 과산화수소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전류는 줄어듭니다. 그죠?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을 이 상태로 더 이제 우리가 트리 어, 저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론에 보면은 이런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그럼 과연 몇 개가 이동했을 것이냐, 그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과산화수소로 갈때 전자가 두 개고, 그죠? 또 과산화수소에서 물로 갈 때가 전자가 두 개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확실히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먼저 파란색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캔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디스크 스캔을 합니다. 여기 쭉 갑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전자의 개수고 오른쪽은 과산화수소의 퍼센티지를 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과산화수소 퍼센티지는 이겁니다. 요거 요렇게 된게 이제 과산화수소 퍼센티지가 되고 요렇게 요렇게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된 것이 이것이 이제 그때 흐른 전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과산화수소가 처음에 어떻게 되죠? 0.2V부터 쭉 시작합니다. 과산화수소의 퍼센티지가 처음에는 약 80%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디스크 전압을 점점점 마이너스로 스캔하니까 어때요? 과산화수소 퍼센티지가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이게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제로까지 가요. 그 반면에 이게 전자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여기 0.2V에서 약 2가 좀 넘다가 점점점 전자의 개수는 커지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4까지 근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식을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 디스크의 전류와 루잉의 전류를 가지고서 이론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과산한 수소의 퍼센티지도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고. 여기서 라지에는 컬렉션 에피션시라고 해서 루잉과 디스 그 전극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비록 보세요. 여기서 전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전자의 개수를 봤더니 한 0. 마이너스 0.2V 이후에서는 이미 전자의 개수가 4까지 갔다는 거예요. 4개가. 마이너스 0.2에서. 근데 이것은 여기는 전자 개수가 4가 아니고 2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과산화 수소가 이 루잉에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과산화수가 이제 금방 분해를 합니다.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전자 두 개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자가 이게 네 개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상당히 대원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론을 이제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이쪽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면은 심지어 교수조차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해가 돼서 결국은 물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코발트 옥사이드와 코발트 프탈로시아닌을 같이 섞어서 이 전극을 물질, 캐소드 물질로 썼을 경우에 산소 환원이 잘 일어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어떠냐, 요걸 한번 보세요. 여러 물질에 대해서, 그냥 탄소와 코발트 옥사이드와 코발트 PC와 코발트 옥사이드와 코발트 PC, 이거를 썼을 경우 어때요? 요 경우가. 요거는 백금입니다. 요건 하나는 백금. 백금이 제일 좋죠, 물론. 이게 파워 덴시티가 제일 높으니까. 그렇지만은, 코발트 옥사이드와 코발트 PC를 썼을 경우에, 파워 덴시티가 그래도 백금 다음으로 좋아요. 이제 그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싼 물질 코발트는 백금에 비하면 뭐 굉장히 싸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그 양에 따라서 먼저 파워 덴시티를 구한 거예요. 파란색 양이 증가하면은 계속 증가하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파란색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더 증가하면은 뭐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은 별로 이제 파워덴시티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100일 이상 동안 쭉 측정을 했는데 처음에 그죠? 처음 시작할 때가 어떻습니까? 전압이 약 0.5V가 좀 넘었는데 100일 지나도 역시 0.4 얼마 정도. 그래서 실제도 그런데 약간 성능이 감소했는데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극을 만들면은 오랫동안 3개월 이상이잖아요. 100일이면은 그죠? 이게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롱텀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 MFC는 이게 유력하다. 근데 아직은 이게 애노드도 그렇고 캐서도 그렇고 아직은 A lot of rooms가 있다. For further improvement.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하이 파워 덴시티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응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웨이스트 워터를 직접 가져다가 처리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실험을 보여줬죠. 이제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스트 워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